crashing out the sky, falling one by one. 우리가 이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훈련에 대한 성과를 한번 봐보는. 긴장 좀 되실 수도 있어. 그치, 카메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오케이, 아까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사이드! 아까 했던 거! 오케이, 아까 했던 거!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주먹 없다, 이제. 오! 오! 나이스 킥! 됐다. 반대쪽 추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좋아. 아, 좋았어. 좋았어. 그래도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훈련을 진행해봤지만 이 참여하시는 거라는 거는 조금은 서툴고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려고 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축구에서 나오는 실수는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야.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이거든. 오케이. 이런 사회인 축구를 오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가 킬패스를 넣고 싶고. 아, 그런 거 있지. 있어. 그래서 모두가 다 수비수부터 공격수까지 다 메시가 되기 시작해. 있어. 다 메시가 되기 시작해. 아, 그런 거 있어. 이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우리가 축구는 무슨 운동이다? 팀워크다. 그치. 팀 운동이다. 그치. 팀 운동이란 말이야. 동료를 이용할 줄 아는 이제 운동인데 동료를 이용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축구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제가 경기에 이제 직접 들어가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오늘은, 자, 각 포지션은 있지만, 결과를 내기 위한 플레이를 하시면 안 돼요. 결과 안 낼 거예요. 솔직한 말을 위해서 딱 봐보니까, 저 하얀 팀이 어떻게 보면은 더 수준은 약간 종이 한 장 정도는 더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결과물 안 내고 저 친구들을 계속 띄킬 거예요. 훈련의 연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경기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었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되 아마 아 뛰면서 아 이 형컴이 뭘 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마 진짜 뛰면서 느끼실 거예요. 편하게 경기 하실게요. 네, 같이 하시죠. 자, 명재! 아! 야! 오케이, 혼자 가지 말고, 혼자 가지 말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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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라인까지! 가봐, 가봐! 괜찮아, 괜찮아! 돌아! 다시! 오케이! 오케이! 헤이! 아! 아니야, 괜찮아! 다시 헤이 접어놓고! 아니야! 뒤에! 그래! 그렇지! 찍어! 굿샷! 그래, 해결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다 참여를 시켜서 다 그런 플레이를 골고루 그게 이제 팀 플레이에 맞는 누군가 빠지고 누군가 없어도 다 같이 한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수비 다섯 명이 수비 전담. 풀백이랑 그 앞에 전담. 다섯 명은 최대한 공격가가 많고. 자, 명재! 예! 자기 실수로 잃어버렸던 수비 강아지! 오케이, 짧으면 안 돼, 짧으면 해! 아, 이거 슈팅 때리면 안 되는데. 야, 이게 나도 모르게 슈팅을 때리게 되네. 지금 슈팅 때리고 싶은 거 엄청 참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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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진짜 힘들었어요. 그죠? 경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까지 같이 하면 이제 얼마나 지금 다들 있잖아. 지금 표정 분석이. 영감이 간다. 이거 극한 훈련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이 땀 흘리는 거 자체가 되게 우리가 재밌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얘기도 막 이렇게 했어요. 막 때로는 조금은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해주고. 소리. 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안 잊어먹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뭘 실수했구나라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실수 자체를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 알려드리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평컴 코치가 오늘 싫은 소리도 좀 많이 하고, 하지만 마지막 쿼터에는 또 우리가 같이 뛰는 하나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결과까지 잘해가지고, 네, 저는 오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지? 몇 시 정도 됐을까요? 지금 1시 10분이에요. 1시. 우리가 총 시간 몇 시간? 아까 거의 10시부터 시작했죠? 아, 장작 3시간을. 3시간을. 야, 나 프로에서 남자들끼리 뭐 할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안고 한번 가시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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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 구독자분들 알아야 돼. 야, 뭐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된다. 뭐 야, 저 팀은 뭐 패스도 잘 안 된다. 그런 거를 저희가 찬양 팀 와서 가르쳐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까지도 이거를 따라주는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맞아, 되게 우수하게 봐주시고. 그렇지. 그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찾아갈 생각이니까.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는 거는 우리 지구특공대가 풋살 가가지고 하는 그걸로는 얼마든지 평가하셔도 되지만, 그치, 일반인 참가자분들을 구독자 여러분께서 평가하실 때 이 하려는 의지와 일요일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를 위한 준비와 같이 형컴의 지시에 맞춰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끝까지 띄워주는 이런 것들을 좀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은 저희는 형컴에 간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런 거를 오늘 엄청 힘들었지만 이런 거를 한번 해봤다. 내가 진짜로 다 축구인들이셔. 이 축구인들이 야, 오늘 프로들이 하는 훈련 같은 훈련도 한번 해보고 경기도 한번 그렇게 해봤다. 이런 거는 진짜로 살면서 한번 겪어보시는 것도 진짜 좋은 거니까. 일어나. 힘든 척 하지 마. 구독자들 앞에서 힘든 척 하지 마. 우리가 숨 고르고 그런 말해. 지졌으면 하면서 무슨 말이야. 우리가 2편도 좋게 봐주시고 3편 어디로 갈지 기대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공차는 시간, 요일, 홈 운동장, 그리고 보통 몇 명 정도가 나오고 선출은 몇 명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써서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오케이. 가자, 집에 힘들다. 꽝대.